로넥스 앰프를 새로 40점 버전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보다 이제 금속에다가 금속을 너트를 박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고 더 보기도 좋을 거예요. PQ도 필요가 없어졌고요. 이제 트레이서 내에 칩을 박아서 이제 항시 전원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가장 특징은 이렇게 눌러도 이제 탄도 변화가 없다는 건데 사격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세팅을 해놨는데 탄창은 마른 초차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코일 추를 넣어서 반 정도 좀 있어요. 감염 때문에 좀 흔들렸는데 좀 아쉽게도 먼저 견착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벗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10발 쐈죠? 화면이 없으니까 좀 낫네요. 좀 나아지네요. 아무튼 뭐 리코일도 있어서 반동도 좀 있고 외관상 튼튼하고 보기도 좋고 이게 좀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격장용으로.